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느님, 언제나 새로운 자녀들로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니 하느님의 종들이 신앙으로 받은 성사를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인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드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안이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서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올려주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계시는 오로지 당신께 있나이다. 깨달음을 제게 주신 주님을 기리오니 밤에도 이 마음이 저를 일깨우나이다. 마저 편안히 쉬오리니 내 영혼을 지옥에다 버리지 않으시리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빛이 나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여자들은 겁이 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무덤에서 불이 나게 나와 제자들에게 알리러 달려갔다. 그런데 문득 예수께서 마주오며 반갑습니다 하셨다. 여자들이 다가가 그분 발을 붙잡고 절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겁내지 마시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떠나가면 거기서 나를 볼 것이라 알리시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 경비대원 몇이 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관들에게 알렸다. 그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은은한 끝에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했다. 너희는 우리가 참는 동안 밤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설득해서 너희에게 아무 일이 없도록 해주마. 그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말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청을 아뢰시다. 하느님 아버지,
은혜로운 성주간과 부활주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롭게 옷깃을 여미고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아버지, 위험에 처한 미얀마 국민들을 돌보아 주시고 선량한 국민들을 지켜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백성이 바치는 제사를 자비로이 받으시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로 새로 난 저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의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의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구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빛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상가래 오니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이 되는 곳에 지는 주님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기도합시다. 주님, 아스카 신비 은총을 저희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시어 영원한 구원의 길로 들어선 저희가 이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간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